더불어 민주당의 국가경제 자문회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회의 의장에 김진표 의원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나라 경제가 비상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많은 경험과 축적된 지식 또 대안을 내주시기가 기대가 큽니다. 지금 여당의 컨트롤 파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미국의 금융위반이나 이런 변동 경제에 미칠 변동을 미리 예측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당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라 경제를 올바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예측한 것처럼 0.2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저금리를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거꾸로 빚내서 집을 사라라는 식의 부동산 편중 정책에만 몰두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여건이 변화하니까 최악의 가계 부채 상태로 국민을 내몰게 되었던 겁니다. 1,3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 저소득층의 부채 부실화, 이자도 제때 못 내는 한계 기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치명적 외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일당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특혜가 중소기업 6천 차원이었다는 대통령이 황당한 대면 속에 정작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산 위기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정책 기조를 재벌과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내실 있게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당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끊임없이 분노를 해왔습니다만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이미 가동 중인 경제 상황치를 한층 더 강화해서 응용함으로써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협치의 모델을 진찰하도록 하겠습니다.